유명하죠, 좋고. 살아요, 이게. 비타민도 많고. 전립선에 좋고. 지구를 지키는 농구! 안녕하십니까. MC 송경철입니다. 그래, 반갑다. 그래. 알았어. 그래, 임마. 자, 이곳은요. 경기도 용인 팽팽리입니다. 자! 아하! 이런 곳에 친환경 농작물 하나 심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농작물을 심어야 될지 지금 고민입니다. 쉬우면서 수확을 할 수 있고 먹을 수 있는 그런 농작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게 없을까, 이곳에? 오늘 작물은요.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토마토요? 울끈불끈 멋진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토마토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 강아지 친구도 너무 좋아하네요. 아무튼 방울토마토. 그럼 제가 또 혼자 할 수는 없잖아요. 뭔가 저를 좀 옆에서 서포트 해줄 수 있는 그런. 이곳에 있을까요? 저곳에 있을까요? 아니면 저 강아지와 함께 있을까요? 어디 있어요? 농부님 같이 가요. 안녕 강아지야. 혹시 친환경 토마토로 기르시는 친환경 농부님 어디 계시니? 오케이 알았어. 고마워. 갈게. 저쪽에 있다고 합니다. 갈게요. 아까 그 강아지가 분명히 이곳에 그 지구를 지킨 농부님 계시다고 했어요. 아 어디 계시지? 아 지구를 지킨 농부님 어디 계세요? 농부님! 아 여기 있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농부? 농부님 네. 찾았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 저는 용인에서 친환경 농사를 짓고 있는 황명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야 친환경 방울토마토를 또 네네네. 예, 요거 제가 아주 궁금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수도권 근처에서 제 서울에서 가까운 곳에서 친환경 농장을 뭐 할까다가 요 방울토마토 제가 한번 기르고 싶은데 일단 본격적인 요 방울토마토 비법 들으러 지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가르쳐 주실 겁니까? 네네. 아이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저희가 네. 본격적으로 얘기하러 네. 가시죠. 자, 저희가 또 자리를 또 이동했습니다. 여기 또 앞에 보니까 무농약이라고 또 크게 이렇게 또 인증 마크가 있습니다. 자부심 있으시죠? 그럼요. 이렇게 좋은 거지. 머리띠에도 또 이렇게 유기농 무농약 딱 계시고. 아, 이렇게 대추 방울토마토 제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비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건데 네네. 그 전에 오늘 좀 떠들썩하게 한 그런 또 일이 있었어요. 그 특정한 그 종이 아닌데 다른 종을 하시는 분 또 우리 친환경 농부님들이 또 피해를 보셨다고 또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토마토를 잘 먹던 사람도 그것 때문에 잘 안 먹어요. 그래서 그 품종이 완전히 거기 그거하고는 틀린 건데 그 품종은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거에 다 똑같이 토마토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등하시 해가지고 덜 먹어요. 그래서 그 홍보 좀 많이 해가지고 많이 좀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뭐 지구를 지키는 농부님은 네네. 다른 종을 또 하시고 계시고 그죠? 네, 우리 대추방울 토마토. 네, 대추방울 토마토. 네, 베타틴이라고 네네. 품종이 그 이름이 베타틴이에요. 아주 유명하죠, 좋고. 네. 예, 아주 좋고. 팔아요, 이게. 예, 비타민도 많고, 네. 항산화 성분도 많고, 그리고 또 전립선에 좋고. 지금은 어느 정도 좀 괜찮아지셨죠, 이제 뭐. 그래도 네. 만회가 좀 되긴 됐어요. 근데 합격 음식에서는 그래도 영양사들이 첫째이기 때문에 네네. 그 사람들이 아, 토마토가 괜찮다, 이렇게 인식이 돼야 네네. 주문이 많이 들어와서 우리는 그렇게 수확을 했다면은 납품을 했는데, 예, 납품을 했는데 지금은 조금 많이 나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다행이네요. 좀 더 늘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예. 토마토 좋습니다. 누구에게나 좋습니다. 예. 저는 많이 먹을 겁니다. 예. 아주 뭡니까 그게? 여기 이제 네. 돌려 룰렛이라고요. 네. 우리 또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뻑뻑해.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한마디. 아, 요게 먼저 나왔네요. 아, 품종은 그 TY 올스타라는 그 품종인데 베타틴이 품종이 완전히 틀려요. 근데 도마든 똑같은 도마든 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니까 도마도 이제 그 품종은 거의가 다 지금 그 노타를 쳐서 없앴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마음 놓고 그냥 많이 이렇게 잡수시면은 괜찮겠습니다. 좋아요. 이제는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네네, 아, 예. 안심하시고. 예. 자, 그러면 또 이제 다음 또 하나 또 해야 돼. 제가 할게요. 자, 과연 어떻게 나올까? 이거 친환경 농산물 자랑. 우리 친환경 농사를 짓는 사람은 사실상 우리 손자, 손녀 애들이 그 먹는다 생각하고 농약 같은 거 전혀 뭐 화학 비료 이런 거 안 쓰고 그러니까
아주 깨끗하게 환경을 지키면서 깨끗이 짓는 거거든요. 그 손자 손녀분들도 먹을 수 있게끔 본인이 만드신다고 합니다. 네, 착실. 네, 아무런 해가 없는 거. 그렇죠. 예, 그게 아주 자랑입니다. 네. 지금 지킨 농부님, 나만의 어떤 그런 친환경 농법의 어떤 비법이 있을까요? 지금 방금. 토마토가 이제 이렇게 해다 보면 터지는 게 있으니까 비품이라 그러죠. 터지는 게 있는데 이거를 이제 숙성을 시켜서 이렇게 통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래서 액비를 만드는 거죠. 아, 액비를. 네, 주는 게 이제 그 친환경 재료가 있어요. 그걸 주면서 그거를 이제 같이 희석해서 주면은 토마토 당도가 맛있고 또 병도 덜 해버려요. 좋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왜냐면 알려야 되니까. 네네네. 친환경 농업을 하면서 보람. 그 친환경의 보람은 그래도 우리가 무농약이면 안전하게 농사를 지으면서 그렇죠. 먹거리를 초등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이 안전하게 먹는 게 참 자부심을 갖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안전하게 좀 많이 소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확실한 것 같습니다. 직접 보고 느끼시라고. 그렇죠.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사실 저희가 먼저 저한테 따온 겁니다, 사실. 네, 맛있어. 이렇게 가득 있어서 와, 꼭지는 다른 소리가 툭 튀어 나는 거 같아요. 식감 좋죠. 단에 엄청 달고 굉장히 달아요. 맛있네요. 예, 달아요. 그리고 그 과즙이 풍성하네요, 이 즙이. 예, 정말 사전. 요거는 제가 혼자 먹으면 또 안 되니까 우리 옆에 지금 보이시죠? 네. 감독님들 보이시죠? 근데 진짜 너무 진짜 맛있네요. 친환경 농법의 토마토, 방울토마토는 어떤 맛일까 궁금했는데 아 달라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 저희가 또 빠질 수 없는 그런 아주 깜짝 이벤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이벤트죠.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요 우리 지구를 지키는 농부님께 아주 좋은 감사의 글을 남기시는 그런 댓글을 남기시는 분께는요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관리위원회와 그리고 제 옆에 계시는 우리 지구를 지키는 농부님이 대추방울 토마토를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야, 모르셨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의 댓글 네네. 많이 남겨주시기 네네. 바랍니다. 예. 요즘은 그 시세가 등산 같은 데 좋아하시잖아. 네. 요 한 팩 가지고 가시면 아주 좋아요. 아. 도시락 안 싸가지고 가세요. 아, 우리 또 지구를 네. 지키는 농부님의 꿀팁! 네. 등산에 갈 네. 때는 네. 요거 한 팩만 가져가면 끝!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하나 야심차게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자, 친환경 농산물송 저희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친환경 농산물 지구를 지켜버렸어 이놈 무농약 우리 건가 지켜줄 거야 떨어졌어. 아유 대추방울 토마토를 기르시는 지구를 지키는 농부의 마지막 포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를 지키는 농부 부끄부끄부끄부끄